금강 하류에 녹조가 대량으로 발생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 속에 강물을 막고 있는 보가 녹조 발생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재가동이 예상보다 지연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현대중공업의 수주 물량이 대부분 울산 지역에서 처리될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전통시장 내 건물들이 무허가가 많아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게 상인들 요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된 폭염에 전국 주요 강들이 녹조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우리 지역도 예외는 아닙니다. 녹조 현상은 지난주부터 급격히 확산되는 추세로 금강 하류는 피해 구간이 90km에 달합니다. 한범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널찍한 금강 하류가 짙은 녹색빛으로 변했습니다. 강물을 뒤덮은 부유물에서 역한 냄새가 밀려오고 녹색 알갱이로 뒤덮인 물고기 사체가 강바닥에서 올라오기도 합니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지난주부터 녹조 현상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플라스틱 병 안에 물을 직접 담아 수질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명한 병 속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녹색 알갱이들이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상류 쪽으로 5km 더 올라가 봤습니다. 장소를 옮겨도 이렇게 녹조 현상이 나타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물속 상황이 어떤지 궁금한데 수중 카메라를 이용해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녹조류가 햇빛을 완전히 차단하다 보니 물속은 한치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새까맣습니다. 양수장에서 끌어올린 농업 용수도 물감을 풀어놓은 듯 온통 초록빛입니다. 녹조는 금강 하구둑에서 충남 공주까지 무려 90km에 가까운 구간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올해가 유난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더위가 오래 가니까 작년보다 심해요, 녹조가. 겨 심어진 데 이 물을 대면은 쉽게 얘기해서 이끼가 눈에 꽉 찼죠. 비료와 가축분뇨가 그대로 흘러들면서 식물성 플랑크톤을 급속히 증식시킨 결과입니다. 여기에 한 달째 이어지는 폭염과 4대강 사업으로 느려진 유속도 녹조를 일으키는 데 한몫했습니다. 녹조는 햇빛을 차단하고 부패하면서 용존 산소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물고기 집단 폐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백제보와 금강 하구둑에 수문을 열어서 강이 흐를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심각한 가뭄으로 당국이 보 개방을 머뭇거리고 있는 사이 녹조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전통시장에 청년몰이나 야시장이 들어서면서 최근 젊은 층의 관광 명소로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내 일부 점포는 업종 변경이 어렵고 어떤 곳은 카드 단말기조차 설치할 수 없다고 합니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 이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통시장을 살려보겠다며 7년 전 조성돼 30여 점포가 자리 잡은 전주 남부시장 청년몰입니다. 전국적인 성공 사례로 타 지역에선 벤치마킹 대상이지만 정작 이곳 청년들은 고민이 많습니다. 일부 점포는 영업 허가가 나지 않아 카드기조차 설치할 수 없고 일반 상점에서 식품위생법 적용을 받는 음식점으로 업종을 바꾸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민간 보험사들이 꺼리는 통에 화재보험 가입도 어렵습니다. 이유는 모두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입니다. 남부시장 내 무허가 건물은 800여 점포 가운데 75%인 600여 곳에 이릅니다. 지금같이 장사가 안 될 때 가게를 설정을 하고 은행이나 담보로 해서 돈도 좀 쓸 수 자금을 좀 융통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이 같은 상황은 전국의 전통시장 대부분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상인들은 2년 전인 지난 2016년부터 정부의 특별법 제정을 꾸준히 건의해오고 있지만 이렇다 할 진전은 없습니다. 다른 무허가 건물과의 형평성이나 재산권을 둘러싼 이해가 얽히면서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겁니다. 위법성 부분을 이번 합법화 시킨다고 해도 타 지역과 형평성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타 용도와 형평성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인 거죠. 시장 살리기가 선거 때만 되풀이되는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지방의회 재량사업비 부활 논란에 민주당이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안호영 도당 위원장은 재량사업비와 관련한 공식 접수된 의견은 없지만 순기능과 역기능을 제도적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장악한 지방의회에서
폐지를 약속했던 재량 사업비가 최근 부활 움직임을 보이자 시민사회의 반발과 함께 당내에서도 찬반 요구가 거셉니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일감의 일부가 해양플랜트 공장으로 옮겨갈 것으로 보입니다. 연내 재가동을 기대했던 군산조선소에 악재가 될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울산에 있는 현대중공업 해양플랜트 공장입니다. 주로 원유 시추 설비를 만드는 곳인데 4년째 수주를 못하는 바람에 이달 말이면 일감이 바닥납니다. 군산조선소처럼 공장이 멈출 위기에 놓인 것인데 본사가 긴급히 선박 블럭 3만 톤을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이러면 해양플랜트 공장 인력 2,600명 가운데 600명을 올해 말까지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급한 물은 껐다지만 급물동은 군산조선소가 맡게 됐습니다. 줄어든 조선 물량만큼 군산조선소 재가동 시기가 늦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해양플랜트 공장으로 지속적으로 물량이 배정될 경우 저희도에 배정된 물량 자체가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올해만 선박 90여 척을 수주했습니다. 여기에 근로시간 52시간까지 적용되면 울산에서 소화하기 힘든 물량이 적어도 내년에 군산에 배치되리란 기대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해양플랜트 공장과 일감을 나누게 되면서 아쉽지만 군산 경제에 먹구름을 걷어줄 희망은 당분간 요원해졌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도내 한 농협이 수매한 쌀 일부가 빼돌려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미국 처리장을 짓는 과정에서 지원받은 보조금도 부실하게 관리해 회수 조치까지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찬익 기자입니다. 이 농협은 지난해 기존 미국 처리장 옆에 70억 원을 들여 새 미국 처리장을 완공했습니다. 기존 미국 처리장의 일부 기계를 떼내 새 미국 처리장에 설치하고 다른 업자에게 팔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계들은 군산시로부터 받은 보조금으로 구매했기 때문에 사전에 시 승인이 필요했지만 농협은 무시했습니다. 또 보조금 지원이 결정되기도 전에 새 미국 처리장 공사에 들어간 사실이 드러나 군산시의 감사를 받고 지적됐습니다. 농민 조합원들은 미국 처리장 공사 과정이 전반적으로 투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실제 투입된 것은 뭐 부실배족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 공개가 안 돼서 100억이 들어갔는지 50억이 들어갔는지 70억이 들어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시의 보조금을 쌈짓돈처럼 운영했다는 의혹 속에 이 농협은 군산시에게 받은 보조금 가운데 8억 5천만 원을 환급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또 새 미국 처리장을 짓는데 지원받기로 한 보조금 30억 원 가운데 나머지 9억 원은 아예 받지 못했고 앞으로 5년간 정부 보조금 사업에서 배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농협 측은 조합원들의 주장과 군산시의 감사가 잘못됐다며 감사 재심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감사도 다 승인이 났고 뭐 공사 현장에도 다 그분들 와서 지켜봤고 시에서 그러는 대로 했는데 저희는 억울하지요. 보관하던 쌀이 일부 사라졌다는 의혹과 함께 보조금을 부실하게 운영했다는 지적을 받은 이 농협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욱입니다. 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수사에 도내 지역 정가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항로 진안 군수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를 당부했다 최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데 이어 익산의 한 시의원도 유권자를 실어 나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의 선거법 위반 수사가 이어지면서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된 전주와 익산시장 등 도내 당선인들의 수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정부에 도내를 관통하는 교통망의 개선과 확충을 요구했습니다. 송화진 도지사는 오늘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경구와 동서축에 집중된 교통망을 분산시키기 위해 부여와 익산을 잇는 서부 내륙 고속도로의 조기 착공과 전라선 고속 철도화를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새만금 한중산업단지에 처음으로 중국 기업이 들어섭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군산 베스트 웨스턴 호텔에서 중국 텐진 바우디 농업과기유한공사의 한국법인 내추럴 프로테인스 코리아와 34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텐진 바우디는 내년까지 화장품과 의약품 원료인 고기능성 단백
담백분 제조 시설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오는 10월 열리는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를 앞두고 재배해온 국화의 생육이 부진해 축제 준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길어진 폭염 때문으로 농업기술센터는 환풍기와 차광막을 동원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산대학교 교수평의회가 삼성의 군산 투자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교수평의회는 군산의 미래 전장 부품 투자는 삼성에게도 새 도약의 기회라며 투자를 촉구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배 전국 승마대회가 오늘부터 27일까지 장수에서 열립니다. 대회에는 장애물과 마장마술, 복합마술 종목에 모두 350마리의 말과 선수들이 참가합니다.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인 박광온 의원은 오늘 전북을 찾아 동학혁명 사상이 민주당의 혁신 방향이라며 군권 정당화 방안을 담은 당원 주권 당헌안을 발표하고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오늘 오후 5시 반쯤 전주 반월동의 한 도로에서 폐기물 수거 차량이 국토관리사무소 작업 차량을 들이받아 사무소 직원 49살 A씨가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폐기물 차량 운전자가 갓길에서 서행하는 작업 차량을 보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폭염 속 악취로 인한 도민 불편을 막기 위해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3주간 주야간 순찰에 나섭니다. 집중 점검 대상은 악취 민원이 3회 이상 발생했거나 관리가 필요한 가축분뇨 시설입니다. 전북권 소식입니다.